안녕하세요, 소꿉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은 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체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매년 원래 미국에서 열리던 남쇼가 이번에는 오프라인으로 개최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개최가 되어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상황 속에서도 많은 악기들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번 2021년 겨울 남쇼를 통해 소개된 마틴의 신모델은 기타와 우쿨렐레 포함해서 10개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모델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모델입니다. D35 데이비드 길무어 시그네처 모델이 소개되었습니다. 핑크 플로이드라는 밴드의 기타리스트였던 데이비드 길무어의 시그네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 모델에 얽혀있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드리자면 1970년대 뉴욕에 있었던 한 매장 앞에서 D35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후 40년 동안 이제 핑크 플로이드의 앨범과 그리고 개인 솔로 앨범에 사용된 뜻깊은 기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마틴의 D35 모델이 이제 경매를 통해 판매가 되고 그 판매 수익금이 한 곳에 전달되게 되는데요. 이 판매 수익금은 이제 기후변화 자선단체인 클라이언트 어스라는 단체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에서는 이를 기념해서 데이비드 길무어 시그네처 모델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6형 기타와 12형 기타를 포함해서 총 250대만 생산되어 판매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된 모델은 00L 어스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 역시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구를 지켜내자는 의미로 생산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에서 바디를 보시면 이제 지구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모델은 100% FSC 인증을 받은 목재로만 만들어졌으며 또 100% 플라스틱이 없는 기타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모델은 로드 시리즈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D13E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축구판이 지리코테 목재로 제작된 모델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00012 코아랑 마찬가지로 베니어로 제작된 그런 기타입니다. 원목 앞뒤로 지리코테의 무늬목을 붙여서 생산된 고급 베니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로드 시리즈죠. GPC-13E 모델에도 축구판이 지리코테 베니어로 적용된 모델도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 두 모델 모두 무늬를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유니크한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고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DJR-10E 모델도 하나 새롭게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스트리트 마스터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스트리트 마스터라는 건 이제 15 시리즈에 적용된 길거리에서 더 멋지게 연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디자인이 적용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드레드노 주니어인 DJR-10E에도 스트리트 마스터가 적용되어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6 시리즈에 한 가지 모델이 더 추가된다고 합니다. 바로 그랜드 J16E 12연 모델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선 그랜드 점보 바디로 적용된 모델이고요. 16 시리즈인 만큼 이 폭이 이제 000 바디랑 같은 폭을 가진 모델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12연으로 출시가 되어서 더 풍성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랜드 바디가 적용된 12연의 사운드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한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통기타 이야기에 입고되는 대로 자세한 리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